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나온 개정네. 아 떡치기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에이,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떡치기에 사람 너무 많아. 저 봐, 저게 다 떡치기 줄이야. 문화재 행사가 크게 열렸다고 해서 와봤는데 줄이 너무 길어 참여를 못해 아쉬워하는 중입니다. 자, 사실 지금 이렇게 킨 데는 이유가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요? 자막 들어가겠죠 뭐. 다리만 지는 거 다 사주기. 자, 지금 이제 마트에 왔습니다. 최근에 쇼츠에 이런 영상이 떠서 보게 되었는데 이거 매주미한테 해주면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들이 나온 척 문화재 보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진짜 목적지인 마트로 향하는 중입니다. 엄마, 나도 너무 재밌게 먹었어. 내 책 사러 가고 싶어. 아침 사고 싶은 게 생겼다니 잘 됐네요. 일단 배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니 얼른 식당가로 달려가 끼니부터 해결하도록 하죠. 아줌마, 밥을 시키고 돌아오니 자리에 웬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배달되어 있네요. 아무튼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우선 배부터 든든히 채워주고 신나게 쇼핑하러 가보도록 하죠. 아, 오늘은 매점이 1인칭 시점도 함께합니다. 살짝 모른데 어딨어? 바로 앞에 있다. 이쪽? 여기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맞아. 아빠 근데 한 개 골라야 돼? 아. 하나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대용량 쪽으로 방향을 트는 매점이 벌써부터 아찔하네요. 내컵. 그걸로? 1년 동안 못 먹을 생각이야. 드디어 어슬렁어슬렁 대며 걷다가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틈을 타서 자연스럽게 과자 하나를 가져와 쓱 담는데, 우리 아주머니? 네? 너 거 하나 샀잖아요. 네. 라고 하며 다시 진열대에 넣는 척을 하고 매조미가 안 보는 사이 몰래 다시 카트에 담아줬습니다. 간식은 집에 쌓이고 쌓였으니 이쯤 사고 매조미가 어제부터 얘기했던 공책을 사준다며 다이소에 왔습니다. 이거 그걸로? 오케이. 공책을 다 골랐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거 하고 싶다. 역시나 옆에 있는 스티커에서 발걸음을 떼질 못하는 매좀씨. 네, 이런 거 같은 거를 샀으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눈빛의 매좀이. 그런 매좀이 몰래 스티커를 가져와 카트에 담아주려는데 아니, 하필이면 이걸 딱 들켰네요. 아빠 뭐야? 응? 엄마 잠깐만 나 봐봐. 아? 엄마 어딨어? 최대한 말을 돌리며 스티커를 티내지 않으려 하는데, 아빠 엄마 여기 있는데? 다행히 마네시와 합류하며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 그런 거 너 왜 자연스럽게 여기로 오냐? 네, 장난감 코너에 끌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번에 새콤달콤 피니핑도 피자들 나왔나? 요새 부모들 사이에선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피니핑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피니핑들이 있는지 확인만 해보겠다는 매점. 나는 내 인형? 이 두 명밖에 안 했어. 두 명 나온 거? 여기 두 명이나 나왔구나. 그나마 시즌 초반이라 두 마리밖에 없어서 다행이네요. 아니 그냥 지나치는 줄 알고 안심했는데 갑자기 공포 영화 분위기를 조성하네요. 그 걔들이랑 아직 정도 없잖아. 이름 알아? 아직 이름 모르잖아 저거? 나 이 알아. 아니 아직 1편도 안 봤으면서 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다행히 터치 없이 갈 길 가시는 매점 선생님. 그래, 저 앞에 그래, 그 앞에 가자. 마네시도 얼른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은가 봅니다. 저기 저번에 왔던데 어딨지? 저기 책 있던데 책. 책은 저쪽. 아 맞다. 다행히 책 쪽으로 관심이 돌아갔습니다. 저쪽을 벗어나서 안심이 되긴 하네. 근데 난 알고 있어. 다시 돌아갈 거라. 공포 영화 2편은 얼마나 무서울지 벌써부터 식은땀이 나네요. 저번에 생일 때 이거 걸렸을걸. 근데 저번에 이게 없었어. 뭔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는 듯한 매점이. 생일 잠깐만 밀어놓고 다음에 이거 살걸. 다음 생일을 기약하는 걸로. 네. 아마도 없을걸. 아마도 있을걸. 아빠 이제 이거 끌어줄래? 아 그래. 그렇게 마네시와 카트 운전을 교체하는 사이 그새 뭔가 사부작거리는 매점이. 달랑이 곰돌이 쿠션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곰돌이 안녕. 가자, 이제 계산하러 가자. 가자 가자. 마네시가 매조미를 데려가고 저는 그 틈에 또 카트에 담아줍시다. 얘가 어떻게 숨겨져 있나. 사람 하나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부피가 좀 있다 보니 매조미가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빨리 와봐, 여기 한번 엄마한테 보고 가야 돼. 제 팬티들이 거의 넝마 수준으로 낡아버려서 속옷 코너 좀 보고 가자는 마네시. 팬티 디자인이 진짜 좀 너무 아저씨다. 그런데 썩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네요. 나가려던 참에 매조미가 팬티 한 장을 만졌는데, 아니 그건 왜 담는 건데? 가자 가자 가자. 팬티 담은 줄은 상상도 못한 채 계산하는 곳으로 가려는데 가는 길에 손목 쿠션을 보곤 또 걸음을 멈춘 매점이. 손 넣는 쿠션인가 봐. 왠지 좋겠다. 이것도 얼른 담아가 줍시다. 이제 담아온 것들을 매점이에게 공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알았어. 아직까지는 눈치채지 못한 듯한데 보다 못한 마네시가 도움을 줍니다. 여기 과자도 있다. 이건 언제 샀대? 아니 반응이 무슨 시골 할머니 마냥 구수한 느낌이네요. 이거 언제 샀대? 노인이야? 안 전할게. 아 이리 와줘. 이거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입꼬리는 귀를 넘어 관자놀이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오죽오죽 다 샀대. 아니 이건 왜 샀어? 진짜 저건 왜 샀어? 아까 이거 어울릴 것 같다 했잖아 아빠한테. 아 오.
어, 저기 또 있다. 어? 우와. 뭐 근데 왜 깜짝으로 해줬어? 깜짝 이벤트로 사고 싶어 했던 거 오늘 하루 동안은 다 담았지. 오늘 완전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너의 날이야? 어, 오늘 어린이날이야. 좀 전에 돼지 정통에서 빼는 걸로. 오케이. 아, 엄마. 장난 장난. 아, 다행이다. 역시 리액션이 찰져서 놀려먹는 맛이 있네요. 발걸음에서 신난 게 다 보이는 매점이. 아까는 축 쳐져 있더만. 아나시아 하면서 사실을 밝히고 빨리 그냥 알려줄까. 금액이 누적될수록? 아니 그거 말고 축 쳐져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좋아해주니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사온 물건들을 거실에 놓고 쭉 펼쳐보니 호의의 양이 꽤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손님이! 와, 기분 짱 좋구만.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번 볼게. 아, 갔다 와. 갔다 오세요. 이렇게 행복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울려? 이유 너무 과격하게 놀아줘서 울리고 말았습니다. 뭐 나중엔 잘 풀었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